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라차차하세용. 조선일보는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웬일인지 조선일보에서 청담동 관련 단독 보도가 떴더라고요. 제목이 썬데이 서울급입니다. 이 보도는 남자친구인 이 씨가 첼리스트에게 욕설, 성적 비하 발언이 섞인 문자 수백 통을 보냈고 강진구 기자와 이 씨가 첼리스트에게 청담동 술자리를 인정할 것을 협박하고 강요했다는 첼리스트의 입장과 검찰 측 조사 내용을 섞어가며 꾸렸는데요. 이런 기사에 단독 보도를 붙이고 너무 거창하네요. 어그로 끌기 데이터가 아까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올라오자 뉴탐사에서도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소름. 한 씨 측이 첼리스트를 증인 신청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에 관해 최초 진술한 사람인 첼리스트.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3월 2차 재판에서 첼리스트는 해외에 있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출석하지 않았죠. 유탐사는 재판부에서 한 씨에게 입증 책임을 지적하자 첼리스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다. 이거 법질이 아이가. 2023년 12월 20일 첫 재판으로 돌아가 보면 1차 재판에서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원고 한 씨에게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고 2차 재판에서 한 씨 측은 알리바이 입증을 사실상 포기했었습니다. 7월 17일 3차 재판에서는 첼리스트에게 입증을 하라는 한 씨 측. 큰 흐름에서 보면 재판은 유탐사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검경이 청담동 술자리 수사를 7월 중에 매듭 짓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5일이거든요. 소름.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첼리스트가 주장한 내용이 허위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와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를 계속 협박을 하고 있다. 당대표로 출마하고 여론전에서 한 씨를 방탄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파렴치범 낙인찍기 전술을 시전 남자친구와 강 기자를 파렴치범으로 낙인찍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니 빼박이지 댓글을 봐도 아주 대성공이다. 6월 7일 첼리스트는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청담게이트 시민 고발단이 첼리스트를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첼리스트가 외압에 따른 공포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첼리스트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 진술과 법원 출석 진술 내용이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한 씨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17일입니다. 이거 완전 팝 공각이다.